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.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체포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.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. 12.3 내란 당시 계엄군의 장악 대상 기관에 MBC가 포함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군 체포자가 집 앞으로 왔어요. 출국 금지되고 체포영장이 준비된 걸로 전해드렸습니다.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. 두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? 국민 여러분과 싸우겠습니다.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. 하람을 하십시오.